안녕하세요. 다나 작가 채널입니다. 최인호의 인연. 지금은 간신히 인연의 무렵. 나는 인연에 대해서 서툴게 배우고 서툴게 익숙해지는 사람인가 보다. 어린 시절부터 어떠한 인연에 대해서건 단 한 번도 능숙하게 행동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사람과의 인연이건 풍경과의 인연이건 사물이나 시간과의 인연이건 내게 인연을 마주하고 상대하는 일은 서툴고 어리숙하게만 느껴진다. 어릴 때부터 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을 무척 싫어했다. 해질 무렵 집집마다 엄마들이 그만 놀고 들어와라 하고 소리 지를 때도 나는 같이 놀던 아이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땅거미가 내리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해졌어야 겨우 집으로 돌아가고는 했다. 고등학교 때의 일이었는데 지금은 방송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장부일 군과 친했던 나는 학교가 끝나면 어레이 나란히 걸었다. 녀석은 집은 청량리였고 내 집은 북아연동으로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헤어질 때가 되면 나는 녀석의 집 가까이 한 정거장이라도 더 걸어가고는 했다. 그러다 마침내 다시 정거장이 가까워 오면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한 정거장만 더 걸어가자. 그렇게 해서 종로 2가가 3가가 되었고 종로 3가가 동대문까지 이르는 것이 고통이었다. 그것은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해서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은 우정 때문이라기보다는 누군가와 헤어지는 것 그 자체가 싫었기 때문이다. 헤어지거나 이별하기를 싫어하는 성격은 비단 사람과의 인연뿐만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영화관에 들어가면 영화가 너무 좋아서 끝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다. 대부분의 영화는 끝으로 갈수록 어떤 공식이 있는데 끝의 공식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는 영화가 제발 끝나지 않고 언제까지나 상영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영화 끝 무렵에 이르면 아쉽고 가슴이 저려오고는 했다.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재미있는 책을 읽다가 점점 끝에 다다라 남은 페이지가 얇아지면 나는 사탕을 아껴 먹는 것처럼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이 아쉬워 어릴 때는 아예 책 뚜껑을 덮어버리기도 했다. 무엇과 헤어지거나 이별하는 것을 싫어하는 내 성격은 물질에 이르렀어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나는 신던 구두를 잘 버리지 못한다. 어떤 의미에서 새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낡은 물건을 더 좋아하는 편이다. 어쩌다가 내가 오래전에 입던 옷을 찾아달라고 하면 아내는 한숨을 내쉰다. 그 옷 버린 지가 언젠데 호랑이가 담배 묵던 시절 얘기하고 있어. 내가 쓰는 물건들과 내가 보는 TV이며 가진 제품들은 대부분 수십 년 된 것들이다. 최근에 바꾸기는 했지만 그 전에 내가 보던 TV도 한 20년 써둔 고물이었다. 막 클럿 방송을 시작할 때 구입한 금성 TV였다. 요즘처럼 리모컨이나 아니라 채널을 바꿀 때마다 우두둑 우두둑 손으로 직접 돌려야 하는 구형으로 손잡이가 떨어져 나갈 때마다 그것을 고치느라 동네 전파상을 돌아다니고는 했다. 나중에는 주사선이 망가졌어 화면이 엉망이 되었을 때야 새것으로 바꿨을 정도다. 지금 우리 집에서 가장 큰 골칫덩이는 검은색 가죽 소파다. 한 15년 전에 산 것인데 세월이 오래되어 가죽이 갈라지다 못해 균열이 갔어 손잡이는 물론 등가죽까지 허옇게 찢어졌다. 손님이 찾아오면 창피해서 찢어진 가죽을 가리느라 그 위에 식탁보 같은 헝겊을 뒤집어 씌우고는 한다. 오래전 일이지만 낡은 자동차를 한 8년 탄 적이 있었는데
이 차가 얼마나 고물이었던지 아침마다 시동을 걸 때면 온 동네 개들이 짖고 새로 이사를 했을 때는 이웃집 주민이 정식으로 항의한 적도 있었다. 자동차 소음도 그렇지만 시동을 걸 때마다 나오는 검은 내연 때문에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으니 다른 차로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차를 배창호 감독에게 물려주었다. 배 감독은 나보다 더 지독해서 그 고물차를 한 6개월 정도 더 타고 다녔다. 그때 배 감독이 내내 이런 말을 했다. 아이고 형님, 아침에 일어나 시동을 걸 때마다 온 동네에서 무슨 탱크가 지나가는가 하고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지켜보는 통에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내가 이처럼 고물 자동차를 고집하고 낡은 소파를 고집하는 것은 알뜰히 전략하거나 소박한 것을 좋아하는 미덕 때문이 아니다. 나하고 깊이 정들었던 것은 사람은 물론 물건과도 헤어지기 싫어서 그런 것이다. 내가 낡은 소파를 버리고 새 소파를 사면 그 소파는 나와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소파 위에서 잠들거나 누워 쉬던 그 기억들까지 함께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않을 것인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와의 결혼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연애를 할 무렵 나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다. 만나면 좋았지만 헤어지는 고통이 너무 싫었다. 내일 또 만날 수 있었지만 내일은 내일이고 지금은 지금이었다. 내일 또 만나는 아내도 분명히 아내임이 틀림없지만 그것은 지금의 아내가 아니고 내일의 아내가 아닌가. 나는 내일의 아내보다 지금의 아내가 좋았고 내일의 만남보다 지금의 만남이 좋았다. 나는 그래서 꽃을 싫어한다. 누군가 꽃을 선물로 주면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지만 그 꽃이 시들어 죽어버릴 생각에 미리 정남이가 떨어진다. 내가 아내와 결혼했던 것도 헤어지는 일 없이 언제나 같이 있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가? 아내와 언젠까지 함께 살고 싶어 결혼했지만 그것이 과연 영원한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닿을 때까지 아내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없지 않는가? 언젠가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정해진 운명의 순서에 따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을 것인가? 요즘 살면서 점점 이별의 순간을 맞이해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 지금까지는 사람과의 만남이 많아 플러스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사람과의 헤어짐이 많아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버린 듯 싶다. 얼마 전 문득 오래전 돌아가신 누나가 생각나서 옛날에 전화번호를 돌려봤다. 그랬더니 낯선 교환원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올 뿐이다.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결번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십시오. 누나는 어디로 간다. 누나와 함께 지내던 그 추억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런 슬픔이 밀려오면 나는 생각하곤 한다. 나는 아직도 수많은 인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의 구속이 좋은가 보다고. 그리고 지금은 간신히 인연의 무렵이라는 생각을 해보곤 하는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